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업의 신 스페셜 김효석입니다.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영업의 신을 모셨습니다. 제스강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열리네. 제가 힘이 좀 세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에 네. 오셨어요. 네. 영업을 너무 잘하셔서 포상 휴가를 이제 오셨습니다. 5년 만에 오셨다고요? 네, 5년 만에 한국을 또 방문했는데 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 소개를 드리면 미국의 신시스라는 마케팅 회사입니다. 파이낸셜 마케팅 회사의 대표신데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설계사죠. 자, 초창기 그냥 설계사로 시작해서 13년 만에 네. 대표가 되셨어요. 아, 네.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는 뭐 다들 우러러보는 롤 모델이시죠? 아, 좀 뭐 연예인급? 롤 모델 연예인급. 네. 몇 살 때 미국 가신 거예요? 아, 17살 때 미국 갔고요. 고등학교 때? 네, 네. 고등학교 때 갔고. 그때 가서 지금 나이가 나오는데 이제 30년 미국 생활 하시는데 네. 그 전에는 건축 쪽 일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건축 전공을 하고 건축 일을 열심히 재밌게 네. 하고 예.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런 재정에 관한 정보를 교육을 받게 됐어요. 네. 그때 뒤통수를 딱 맞았습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열심히만 살고 있구나.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게 지금 13년째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미국 설계사랑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설계사죠. 우리나라로 네. 얘기하면 FC. 네. 미국 설계사랑 한국 설계사의 다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제가 한국 설계사를 잘 모르긴 하지만요. 네네네. 한국 분들은 이제 보험 쪽으로 많이 이제 치중했다면은 네네네.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분은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님하고 같이 이제 절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일을 하시는 예. 게 있어서 재정 토탈 솔루션을 좀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컨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해요.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역시 한국입니다. 아, 그럼 그럼요. 우리도 하는데 네네. 다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좀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 좀 이렇게 업력이 되시는 분들 이제 법인 컨설팅 네네. 저희 법인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의사 또 변호사 아니면 법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공부를 엄청 해야죠. 엄청 예. 공부하시겠어요. 건축하시다가 금융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네. 그쪽은 남자들처럼 막 이런 데고 여기는 막 꼼꼼히 계산해야 되는데 네. 안 힘드셨어요? 잘하는 분야를 좀 네. 이렇게 키워가지고 저희는 같은 팀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그게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본인 업적 좀 괜찮으니까 네. 좀 재수없게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재정에 관한 네. 공부가 예. 정말 어렵지만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제가 예.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나누기보다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예. 얼마나 보시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올라갔냐. 뭐 우리 저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3W 몇 주 차했다, 뭐 MDRT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러니까 달라서 그래. 미국에서는 네네. 어느 정도 해야지 사람들이 오 하고 대단하게 봅니까? 이런 거, 뭐 실적 같은 거? 보통 저희 정도 되면은 네. 3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계산이 안 돼. 10만 불이면 3억. 3억. 3억이에요? 그렇지. 3억 천임 1,200 지금 70원 하니까 3억 6천, 그렇죠. 한 3억 7천 정도. 30만 불이면. 예. 예. 그 정도가 이제 같은 이제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네네. 일을 하지 않아도 예. 돌아오는 그 내가 예. 안 해도 예. 예. 그냥 한 달에 3천만 원이 그냥 따박따박 통장에 따박따박 예. 내가 안 움직여도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있으니까 예, 예. 양성을 해뒀으니까 예.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물론 이제 퍼스널 세일로 해서 이 필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지만은요 네.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 에이전트들도 돈을 벌고 네. 나는 그 비전 해주고 기술 네. 알려주고 노하우를 네. 주면서 네. 보람 있는 일이네요. 네. 예. 인생을 저의 인생도 이제 개인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물론 고객분들의 인생은 플랜으로 도와주지만 이 일을 하는 에이전트 분들도 이 금융업계가
돈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돈을 벌고 네. 단순히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인세 수입까지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어서 예, 그게 많은 분들의 인생을 같이 함께 바꿔나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제스강님을 모신 게요. 네. 물론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친분이 있어요. 미국에 네. 계실 때 저한테 줌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네. 그게 벌써 한 4년 됐네요, 횟수로. 네. 줌이 모르는데 줌을 알려주셔서 제가 줌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요즘 코로나 터지고서 엄청 떴거든요. 줌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제가 가르쳤기도 했지만 제가 또 배운 스승이기도 한데 우리 제스강님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게 네. 한국도 굉장히 지금 선진국이 됐지만 그래도 네. 파이낸셜적으로 금융 선진국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의 선진화된 상품, 선진화된 기술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낙후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퀄리티는 뭐 굉장히 많은 통계가 있는데 거의 후진국 수준이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보시니까 좀 다르죠? 많이 상품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예. 뭐 저도 기회 한국 고객분 네. 한국 고객분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네. 본인 플랜을 이제 리뷰하는 걸 받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낙후돼 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네네네. 미국 대표라면 그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품이 그대로 못 들어옵니다. 보호예요, 보호. 이거는 우리가 잘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너무 보호를 한 거지. 예를 들면 영화가 쿼터제를 없앴잖아요. 그때 난리나고 데모 났었잖아요. 네. 우리 영화 산업이 헐리우드가 다 먹는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금 오히려. 세계로 나갔잖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지금 보호는 잘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보호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법 개정이 돼서 이제 미국의 좋은 상품을 한국에서 직구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요. 네. 그전에는 홍콩하고 하와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본토 상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네, 네. 이제 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네, 그게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열어준 거죠? 그 예전부터 이제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네네네.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소개를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었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법적인 이유로 많이 못 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이 되면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 것들이 예. 많이 바뀌면서 맞아요. 예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시스라는 회사도 네. 지금 휴가도 오셨지만 네. 향후에 한국과 좋은 인연을 맺어서 네. 좋은 상품을 좀 직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 아직 뭐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은. 예,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여행도 오면서 네. 이런 가능성이 얼마큼 열려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박사님 뵙고. 이렇게 우연찮게 스튜디오 방문했는데 예. 이렇게 찍게 돼서 저 지금 구경 왔다가 예. 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영업의 신이거든요. 언제 와? 이렇게 지금 찍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네. 뭐 미국의 금융 상품 앞으로 미래 보험이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 얘기했고요. 네. 우리 제스강 님의 개인적인 얘기 좀 해 볼게요. 네. 한국에서는 지인들 영업할 때 되게 많이 상처도 많이 받고 뭐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좋거든요.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거기도 있습니다. 예, 예. 뭐, 농담이지만은, 비행기 탰을 때, 네. 뭐, 한, 이제, 전문용어로 껄떡댄다 그러죠? 어떤 남자분이. 전문용어입니까? 막 이렇게 껄떡껄떡 댈 때, 그거를 막는 방지. 뭐라고 막아요? 너 뭐 하니? 했을 때, 나 보험해. 그러면은. 남자가 가는 거예요? 잔대요. 네, 그게 가르쳐? 미국 농담일 정도로 미국 사람들도 일단 보험하면, 인식은 그렇게 좋진 않다. 하지만, 네. 이제는 이제 교육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특히 팬데믹 이후로, 이건 건강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아니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 수 있다. 설마가 아닌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는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식이 변했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TV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본인 얘기가 되는 거죠. 남 얘기가. 예, 그러면서 지금 한 3년 정도 팬데믹 이후에 네네. 많이 인식이 변했어요. 예. 다행입니다. 감사하죠. 한국은 홈쇼핑 덕분에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팔아봤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설계사분들이 밥그릇 뺏는 거다. 근데 오히려 홈쇼핑 상품하고 대변 상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뭐 거기 뭐 저가고 관리가 필요 없는 상품들. 근데 우리가 대면에서 관리하는 상품들이 더 잘 된 게 네. 홈쇼핑 보고 공부해서 아예 고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TV 홈쇼핑에서 보험 파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미국도 지금 팝니까? TV 홈쇼핑에서? TV보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TV 홈쇼핑에 쇼호스트가 나와서 이게 우리가 팔기 시작한 지 거의 15년? 아니야 지금 거의 18년 됐거든요 저희는. 네. 근데 외국에서는 보험 상품 파는 걸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홈쇼핑 못 본 것 같고 네. 광고는 많이 보고요. 광고를 하고. 예, 예. 근데 한정된 게 있죠. 네네. 예. 예. 거기서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 저한테 배워봤어요. 예,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데 그거 그냥 상품뿐만 아니라 네. 본인의 이미지를 이제 파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본인이 하면 좋죠. 큰 부담 없이 하는 거죠. 아, 라이브 커머스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TV 홈쇼핑처럼 개인이 라이브 커머스로 보험 상품을 파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옵니다. 아, 네. 누가 먼저 하는지 한번. 그렇죠. 제가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제 궁금한 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한국 분들인데 우리 설계사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혹시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미국 상품을 내가 한국의 설계사인데 좀 직거래하는 부분에 소개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열립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같이 네.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는데 한국의 특성상 이런 게 오픈이 되면은 와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오히려 너무 많이 몰릴까봐 하겠다고 설계사분들이 분명히 몰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스럽게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예, 한국에는 그렇죠. 제대로 하고 싶어서 좀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위기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 좋은 보험 상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설계사분들이 야 이거 위기다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얼마든지 되죠. 네. 더 좋은 상품이 온다면 우리 한국의 보험사들도 거기에 대항하려고 좋은 보험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제품이 됐듯이 우리 보험 업계도 좀 상품이 좋아야 돼.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좋은 상품이 들어와서 경쟁하면서 또 좋은 상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선구자 되실 분을 오늘 모셨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아 신시스 그때 영업의 신 나왔던 그분 제스강 신시스 대표 나 봤어요라고 인사하시면 이분이 이번에 하여튼 영업의 신을 보시는 분들은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좋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돌아가세요? 미국으로? 아 금요일 날 가요. 남은 일정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휴가라고 있었으니까 많이 여행도 다니고 싶으니까. 예, 같이 일하시는 회장급 되신 분들, 외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한국도 소개도 하고,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건 저희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외국 분하고 한국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업계에서는 거의 25년 있으시면서 한국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 이 한국 사람이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예, 그래서 교육에 좀 포커스를 하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하신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하시면서도 10년 전부터 이걸 우리가 한국에 같이 하는 걸 꿈꾸고 계셨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는데 녹록지 않았지만 이 팬데믹 때 덕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회장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꿋꿋이 우리 신념 하나로 네 좋습니다. 이어왔습니다. 아, 조만간 좋은 행사에서 아마 인사드릴 것 같고요. 그때 오늘 봤던 것들 많이 참고하셔서 비즈니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또 멋진 자리로 찾아뵙는 거 약속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